오늘 밤에도 역시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CNBC 측에서는 오늘 시황 마감 기사에서 최근 경제 회복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들 발표가 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 밤에는 미국의 4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50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팬데믹 이후에 중령층과 고령층의 고용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제 일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더불어서 차이신 종합 PMI 지표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최근 중국의 4월 제조업 PMI가 51.1로 집계가 되면서 전달보다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와 함께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 지표를 내놓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3월 국제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경상 수지 같은 경우에는 10달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 운임 상승 등이 영향을 줬는데 오늘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 증익 추세가 지속될 예정이다라는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석유 화학 시황의 호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